어? 저 키가. 저 키가 있지? 아, 나 차키 갖고 왔네. 아, 차키. 아, 못하지, 이거? 저기요. 저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아, 누구세요? 아니, 되게 멀리서 봤는데 영혼이 굉장히 맑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예, 도움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영혼이 굉장히 맑으셔서 지금 찾기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롯데리아 가서 물 한 잔만 베풀어 주시면 제가 아차키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 한 잔을 어떻게 도와줘?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예, 예, 예. 아,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가세요. 네. 예. 아, 뭐야, 저 사람. 아, 맛있겠네. 아,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지? 키가 없는데? 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요. 어, 깜짝이야. 도움 필요하신 거 맞는 거 같은데요. 어? 도움 드릴게요.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저는 아차키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빨리 내리세요. 지금 내 차인데 이거 어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혼이 맑으세요. 아,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리시라고. 빨리 나가야 돼. 여기 롯데리아 가셔서 같이 얘기 한번 할까요? 아, 롯데리아를 왜 가요, 제가?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니, 영혼... 내리세요. 영혼이 맑으세요. 아, 영혼이 뭘 맑아요, 아줌마. 빨리 내리세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근데 아까 일로 갔는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전 아차키가 있어서. 아니, 도대체 아차키가 뭔데요? 아차키. 아, 다현아, 내가 잘못했어. 아, 정말 오해라니까. 아, 꺼져. 꼴보기 싫어. 나가.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진짜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아니 나 얼굴 이쁘지, 몸매 좋지, 돈 많지, 능력이지. 어떻게 나 같은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펴. 아, 아니라니까. 아, 자연아. 꺼져! 봐줘. 한 번만 봐. 안 나가? 아, 한 번만 봐줘. 턱 뚫어버린다. 알았어, 알았어. 나가. 알았어. 나가! 이 새끼 데리고 나가. 한쪽 가자. 나가, 둘 다 꺼져라! 나가, 꺼져. 아, 오해야, 오해. 저 새끼 뭘 쳐다보고. 꺼져, 빨리 꺼져. 아, 빨리 꺼져! 아, 진짜, 씨. 아, 진짜 오해라니까, 진짜. 아, 진짜 너네 엄마 왜 그러냐, 진짜. 아, 그리고 내가 뭐 집 밖으로 나오면 뭐 내가 뭐 갈 데 없는 줄 아나, 어? 뭐라니까 진짜. 어? 잠깐만. 차키를 하나. 아, 차키. 아, 차키, 차키. 아, 이거 어떡하냐, 차키. 아, 진짜. 아. 이럴 때 너무 곤란하셨죠? 바로 여기 아차키가 있습니다. 아차키는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고, 차키가 없어도 쉽게 차문을 열 수 있는 아차키. 기분 풀린 거야? 꺼져. 왜 온 거야 그러면? 싸가지 없어. 아, 연기 졸라 못해. 아, 어떡해. 어떻게 나 연기 졸라 잘하는 것 같아. 역시 승질 내는 연기는 내가 최고지. 아, 최악이야 진짜. 아, 나 하면서 나 진짜 오그라들어가지고 이거. 아, 어떻게 버텨. 어떻게 버텨. 아, 어저께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사실 열혈 연기, 예, 억지로 우리 한번 봤고, 예, 나도 사실 오랜만에 연기 한번 했고, 예. 실생활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게 실생활이야? 아니. 그게 실생활이야?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야? 그렇게 자주 남자친구랑 싸워본 적이 있지 않나? 그럼, 사귀었던 여자가 바람핀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난 한 번도 없어. 진짜? 어. 나는 저기 누군가가 바람을 피게끔 안 만들어. 김규혁은 만족도 최고니까. 어딜 봐. 바람을 왜 펴? 내가 다 충족시켜주는데. 난 충족이 안 되나? 왜 바람을 피는 거지? 너는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아니, 진짜 몸매 좋잖아. 좋지. 그리고 성격 좋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우리 다현이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저희 회사차. 에이. 이거 이름 누가 지은 거예요? 유소퍼니. 아, 소. 유소퍼니. 유소퍼니. 아, 졸라 유치하죠 근데. 아니야, 소를 잘했네. 난 소가 왜 붙어있냐 했더니 소라서 소구나. 네. 이거 디자인 누가 했어요? 준성이가 했죠. 이야, 역시. 준성이 닮았다. 예?
어쨌든 그래서 뉴스오퍼니 회사차인데 이 카니발에다가 저희가 어마무시한 미래지향적인 장치를 하나 장착을 해놨어요. 카니발을 해봤자 뭐 또 미래지향적인 게 뭐가 있어. 아이고, 거기서 거기지 뭘. 어머니 또 인생을 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말이죠 점점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IT,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빠르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미래가 또 자동차에 적용될 기술이 또 뭐가 있을까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요즘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게 사실은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심지어 요즘에는 지갑을 안 들고 다니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쵸. 나도 그래. 나 지갑 없어. 아 진짜? 지갑 없어. 그럼 오빠 선물은 지갑 안 해줘도 되겠네. 아니 사주면 갖고 다니지. 근데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이 소지품 중에서 핸드폰 당연히 있죠. 뭐 지갑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핸드폰하고 차키를 무조건 갖고 다닌단 말이지. 그쵸. 야 근데 이제 차키도 필요 없어. 핸드폰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지. 아! 지금은 이제 핸드폰 하나로 핸드폰이 차키를 대신하는 그런 기술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내가 오늘 갖고 왔다. 파는 거 아니다. 그냥 소개해드리는 거다.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 2주 전에 네. 이거 제품을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써봤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회사 차잖아. 애들이 이제 뭐 촬영 있을 때 나가기도 하고 그쵸. 또 내가 개인적으로 쓸 때도 쓰고 또 뭐 누가 뭐 차 좀 빌려달라 그러면 뭐 써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차 키를 이렇게 넘겨주잖아.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멀리 있어. 차 키를 갖고 와버렸네 내가. 그러면 얘를 만나가지고 차를 빌려주려면은 던져야지. 이렇게 받아! 받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차키를 내가 굳이 가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시간 내서 차키 주고 이렇게 다시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차키! 차키! 너무 창피하다. 차키! 차키 어플만 있으면 그 어플로 차 문을 열고 또 어플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 차 키를 넘겨주기도 하고. 그럼 얘 좀 마음에 안 들게 한다. 그럼 너 쓰지 마. 너 쓰지 마. 넌 아웃이야. 이렇게 또 조절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차 키도 이제는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대나 기아에서도 그런 기술이 있긴 있어요. 근데 봐봐. 현대 블루링크나 이제 기아의 그 유보 같은 서비스는 내가 키가 없지만 핸드폰으로 차 문도 열 수도 있고 뭐 에어컨도 미리 틀어놓을 수 있고 또 뭐 그렇지 막 이런 게 조절이 된단 말이지. 근데 정작 내가 차를 몰고 가야 된다면 결국에는 차 키가 필요해. 아 그렇긴 하죠. 차 키가 있어야 시동도 걸리고. 네. 차 키가 결국에는 있어야 이게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차키 제품은 차 키가 없어도 이제 차 키는 없어지는 거야. 그럼 차키 없어도 시동 스타트 버튼이 눌리는 거야? 그럼 나 같은 애들한테 딱 필요하다. 딱 필요하죠. 카니발에 우리가 장착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친구들이 다 이제 아차키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 키를 내 걸로 갖고 와서 차 문을 열고 이제 운행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편한 거야. 그러면은 몰래 갖고 튀면 어떡해요? 그럼 뭐 좆되는 거야? 큰 건 하나 했구나 얘가. 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야 종현아 열받으면 갖고 튀어. 어쨌든 예, 그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보여드릴게. 내가 열어볼래. 여기서 열면 열려요? 자 핸드폰으로 제가 이 컨트롤 할게요. 아차키 어플을 열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내가 할래. 아 잠깐만 기다려. 알았어. 진짜. 아 어머니 좀 진짜. 설레발이 좀 치지 마세요. 지금 대발. 오빠 할까봐. 내가 하고 싶은데. 아차키랑 어플 여기 있죠? 네. 아차키 어플 해봐요. 아차키 들어가서. 아차키 어플 들어가면 이렇게 이거예요? 차 번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가 여러 대 등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회사 차 쓰시는 분들은 엄청 좋은 어플이지. 요걸 눌러. 요 화살표 누르면 이제 차키 회수. 나한테 차 키를 갖고 오겠다. 가만 있어. 연결됐어. 연결된 거야. 자 그러면 이 버튼 내가, 누르면. 내가. 이러면 차 문이 열리는 거야. 예. 누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정신 열리지. 그렇지. 우와. 엄청 편하지. 오. 이렇게 열리는 거야. 열렸다 해서 이걸로 이제 통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차 키가. 오 오빠 이거 하니까 뒤에 문이 열려. 저쪽 문이 열렸지? 열리네. 저쪽 문을 다시 닫아봐. 그래서 우와. 닫힌다고. 네. 이걸로 문이 열리고 닫혀. 네 저요.
요런 첫 이걸 어떻게 했지? 이야 진짜 세상 살기 좋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그리고 이거를 오토버튼을 여기 오토버튼 있잖아요. 오토버튼 하나 눌러놓고 그냥 다니면 내가 차에서 멀어지면 문이 알아서 잠기고. 우와. 내가 차에서 가까워지면 문이 알아서 열리고. 너무 편하다 그거. 너무 편하지. 오. 아차키 좋네요. 제 차에 달아주세요. 어쨌든 내 주머니 안에 차키는 이제 없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 왜? 아 차키. 차키가 있으니까. 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다현이가 욕을 심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욕받이를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더 재밌는 모습으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사랑합니다.